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트 코르사 29시즌 MSG 리그 4라운드 와킨슨 글렌 부트에서 경기 펼쳐지는 오늘은 MSG 리그입니다. 레디컬 차량으로 경기 펼쳐지는데 오늘 폴 포지션. 간만에 또 인디고 선수가 이 핸디캡 웨이트를 이 핸디캡에 벗자마자 이폴 포지션 차지하면서 1분 39초 215 폴입니다. 장유 선수 1등이고요. 남이 레라, 제지레이싱, 국가, 고드라이버, 크롱, 또보, RPM, 파스카이유, 동민, CK4리얼, 미르, SDM, 갈릭, 귀차니즘, 헨리, 임기사, 팬텀 선수순까지 총 20명의 레이서가 오늘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오늘 이 레디컬, 이 MSG리 같은 경우는 의무 피트가 있다는 거. 피트 시작하고 5분 뒤, 그다음에 끝나기 15분 전에. 맞나? 앞뒤로 5분 남겨둔 시점에서 그 사이에 피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피트를 깔끔하게 잘 해내고 완벽한 주행을 할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경기 15초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가 봤을 때 인디고 선수가 다시 한번 이 핸디캡을 이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그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 반면에 지금 핸디캡 20kg 들어가는 선수들이 8, 90등으로 기록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경기는 바로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가 가장 중요한 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인디고 선수가 뭐 스타트 나쁘지 않게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선두권을 그대로 치고 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2등에 장우혁 선수가 그 따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3등에 나미, 레라, 제지레이싱, 고드라이버 지금 국가 선수가 순위가 9등까지 역시나 국가 선수는 9등이었나요? 9등까지 순위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고드라이버 선수가 5등까지 올라오면서 제지레이싱 선수를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그 사이 임기사 선수, 귀차님 선수가 한 계단 더 내려가고요. 자, 배틀 치열한데요. 그 사이 CK4리얼스가 슬리프코 빠져나오면서 12등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미 선수가 여기 지금 3와이드거든요. 자, 장우혁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오히려 지금 슬립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디고 선수가 선두에 있다가 오히려 자리를 내주게 됐고 그 사이 장우혁 그리고 나미 선수까지 앞질러 갔습니다. 지금 인코스를 디펜스 해보는 지금 인디고 선수인데 그 뒤에 지금 레라 선수까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나미 선수의 코스아웃 이거는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 사이 잠시 인디고 선수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남이 7등까지 순위가 내려갔는데 지금 안에 지금 남이 크로 국가 이 3파전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그 사이 7등을 그래도 지켜나가는 남이 선수입니다. 일타워 우승한 적 있다고 주최자가 선택한 트랙. 아, 그랬습니까? 아, 이거 우승한 적이 있어서 주최자가 선택한 트랙입니까? 그러니까 장우 선수 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디고 고드라이버 레라 제지레이싱 RPM. 자, 그렇지만 지금 남이 선수 지금 사고 발생 왔거든요. 남이 CK4 리얼 한대더 누구죠? 아주 카스카이 선수까지 3명의 드라이버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후미권까지 순위 내려갔어요. 자, 그런 가운데 고드라이버 이 선수 실제로 코지 타는 드라이버거든요.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또 레이스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차량과 약간 코지랑 약간 오픈힐이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도 날것 같아요. 실제 운전이랑. 자, 그 사이 다시 인코스에서 디펜스 하고 있는 장우 선수고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인디고. 이건 고드라이버 선수가 따라가면서 슬슬 한번 각을 봐야 추월 각을 충분히 볼수 있겠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카일님, 네, 팔로우 땡큐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게 지금 슬립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오픈힐이기 때문에 차량이 가볍고 이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슬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붙고 그렇죠. 바깥쪽으로 바로 나오죠. 쭉쭉쭉 나옵니다. 쭉쭉쭉쭉쭉 나오죠. 여기서 브레이킹 싸움 걸어보겠는데요. 자, 인디고 선수가 인코스 디펜스 정확하게 인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 고드라이버 선수가 다시 역전할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라인을 굉장히 이게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혹시나 빠지면 크로스 라인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인인인 라인을 막아내면서 이 고드라이버 선수가 들어갈 만한 라인을 전혀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RPM 선수 약간의 코스아웃 하면서 위험한 포인트 잠깐 보여줬었는데 일단 제지레이 선수가 인코스를 또 점유하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한번 쓱 빠져보면서 노려보는 RPM. 지금 야, 이게 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서 이 바깥쪽 공간을 파고들었거든요. 자, RPM 선수, RPM 대 제지레이싱. 이거는 제지레이싱 선수가 일단 한 번은 더 디펜스를 하는데 다시 한번 크로스 한번 꾸며보는데 일단 제지 선수에게 맞습니다. 제지 선수가 다행히 미들 막죠.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지면 RPM 선수가 바로 인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미들라인을 타면서 다시 한번 라인 디펜스를 하는 제지레이싱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 사이 헨리 선수 13등. 여기 지금 귀차니 선수 충돌 발생했고요. 자, 갈릭, 나미, 귀차니즘, 동민 선수 순입니다. 헨리 동민 선수 순입니다.
선두권은 장우희 선수 선두 치고 나가면서 인디고 고드라이버 순으로 1, 3등 진행되고 있고요. 레라 선수가 조금 떨어진 가운데 4등, 그 다음에 5등에 JG 레이싱, 그 뒤에 바로 붙어서 RPM, 그리고 RPM 선수 뒤에 크롬 국가 선수 순이거든요. 아, 좀 약간의 크기 코스가 타고 있는 RPM. 좀 그만큼 흔들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수 지금 사실상 조금 더 이 집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약간씩 조금씩 물이 이 추월에 대한 욕심이 내면서 약간씩 코스아웃 하는 게 이 후반부에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슬림 나오는 그 차 누구죠? 크롬 선수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브레이킹 싸움 걸어봅니다. 여기서 인디고 선수처럼 인님만 막아선다면 알펜 선수가 막아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같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바깥쪽에서 찍어 누르는 크롬 선수의 주에 이거로 완벽했어요. 와, 오늘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좀 길고 차량의 가속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원하게 추월이 나옵니다. 지금 나미 선수도 한번 추월각 보는데요. 그 사이 갈릭 선수가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들어옵니다. 인코스의 나미 바깥쪽에 갈릭인데요. 자, 그대로 일단 한번쯤 지켜내고 이 토버 선수를 다시 한번 역전해 낼 그림을 만들어보는 나미 선수. 자, 그대로 레이트 한번 찔러봐 들어왔어요. 그대로 인님 들어가면서 바깥쪽 일단 넘어서 살아있긴 하거든요. 와, 역전이 됐어요 이것도. 아직 헨리 선수 리타이어인가요? 아, 오늘 야 레디컬은 확실히 이 맛이거든요. 좀 지난 1, 2, 3라운드에서는 사실상 레디컬이 이 대수가 적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 중계하더라도 약간 노잼이었는데 대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고 멋지고 화려하고 기가 막힌 주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기왕기 장면들이. 자, 그 사이 레라 선수 피트. 자, 일단은 뭐 조금 빠르게 지금 레라 선수가 굉장히 언더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나오면서 트래픽이 안 걸려야 된다는 소린데요. 트래픽이 안 걸리고 혼자 자율주행 할 수 있으면 이거 굉장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일단 트래픽에는 안 걸렸 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지금 복귀예요. 주변 차량이 좀 없고요. 자, 그 사이 고드라이버 선수와 인디고 선수가 다시 한 배틀 있었고요. 아직 팬들도 앵코 났으면 일단 피트 들어가야 되겠죠. 예, 연료량을 퀄리 때 달렸던 거 그대로 달렸나 보네요. 자, 지금 장우혁, 인디고, 고드라이버 이 3파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요. 이 세대 중에 누가 먼저 피트를 들어갈 것인가가 아무래도 가장 재미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카운터 들어가는 고드라이버. 핸디스나 엔진 블로우. 귀차니즘 선수도 이제 피트 들어왔어요. 예. 자, 그 사이 국가 선수가 지금 RPM 선수를 노리고 있는 상이고요. 충분히 국가 선수도 오늘 JG 레이싱 국가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4등까지 올라온 JG 레이싱 선수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지금 레라 선수의 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레라 선수만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레라 선수, 귀차니 선수 이 두 선수만이 지금 피트를 했단 말이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피트를 안 한 상황이고 특히나 선두권은 함부로 피트한다. 오히려 지금 고드라이버 선수가 빠르게 피트 들어갔어요. 크롬 선수 같이 피트 들어왔고요. 국가 선수 피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트래픽에 막히는 드라이버들은 오히려 빠르게 언더컷 들어오면서 이 앞차들을 추월하겠다. 그러니까 배틀하게 만들어 놓고 이 3등이 먼저 들어가면 아무래도 거기서 1등, 2등은 랩타임 로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승부를 띄워보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자, 일단 국가 선수도 나오죠. 크롬 선수 앞 뒤로 들어가는 국가 선수고요. 일단 고드라이버 선수가 이거 기름 1리터만 넣어야 되는데 설마 이 선수 지금 세팅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연료 1리터만 넣어야 되는데 지금 피트 세팅을 안 해놨던 것 같죠. 지금 안 나올 게 아니고 또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세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사이 또보 선수와 SDM 선수 간의 싸움이고요. 지금 고드라이버 선수 이거 끝나고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팅을 좀 피트 세팅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리그 처음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연료도 1리터만 넣으라고 공기에도 분명히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세팅을 안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가 고장난 충돌 나서 고장난 부분 다 일일이 다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뭐죠? 그 사이버 포뮬러의 그 누구죠? 그거 랜돌. 랜돌이 지금 학습지 풀고 나와야 되나? 구몬이랑 지금 구몬 학습지 지금 풀고 나와야 돼서 홍차 한잔 마시는 게 아니고
학습지 풀어야 된다고? 왜 학습지 안 풀고 지금 어? 경기장 가고 달리고 있어? 빨리 와서 학습지 풀고 가. 아, 학습지 푼다고. 아, 오래 걸리는데요. 예. 숙제는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고드라이버. 예. 아, 알펜소도 들어옵니다. 예. 요즘 빨간 펜인가? 구몬인가? 요즘에 뭐 쓰죠? 예. 알펜소도 픽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선두권 같은 경우는 좀 장우혁 인디고 JG레이싱 임니사 아직 피트 안 했거든요. 아, 알펜 빠르게 나갑니다. 아, 근데 여기서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앞으로 먼저 나오는 알펜 이거는 괜찮죠. 왜냐면 뒤에 이쪽 캐릭터 버리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뒤에는 지금 배틀이 약간 좀 붙어있고 백마파이 섞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알펜 선수는 피트 굉장히 좋은 포디, 좋은 타이밍에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인디고 선수도 피트 각 슬슬 봐야 되긴 하거든요. 남은 시간, 지금 피트 오픈 시간 5분 2초 남았습니다. 5분 2초 안에 지금 피트를 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아직 고드라이버 아직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피트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 사이 국가 크론 카스카이유.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슬슬, 피트 각을 봐야 됩니다. 엔진 커졌나요, 진짜? 갑자기 이 선수 달리지 않네요. 지금 인디고 선수가 슬립이 나오기 때문에 앞차가 피트할 때까지 조금 더 버티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조만간 이두 선수는 일단 피트 각을 잡긴 해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이제 피트 각을 잡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제지 레이징 선수가 먼저 피트를 왔고요. 후진 안 해야 되겠죠? 깔끔한 피트, 임기사 피트, 임기사 레라 선수까지 피트 들어갔어요. 자, 그럼 1등과 2등의 지금 피트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피트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죠? 남은 시간 40초 남았고요. 아, 4분 남았고요. 자, 그 사이 국가 선수와 크롬 선수 간의 싸움. 핏아웃 하면서 크롬 선수가 8등? 아니네요. 지금 국가 선수가 지금 나란히 붙었거든요. 자,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가속도에서 지금 국가 선수가 좀 앞지른 듯한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형성이 될 거고, 지금 크롬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슬립 벗고 다시 한번 나오면서, 가속 살리는 주행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인코스를 막아버리는 국가 선수의 플레이. 아, 마우스로 타는데 뻥 났어요. 아, 마우스로 달렸는데 그 정도 타임이 나왔다고? 아니, 실화인가? 아무튼 이 선수 진짜 휠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마우스로 달렸는데, 진짜. 보수들은 여러분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예. 마우스로 아까 3등 퍼포먼스 났다고 하네요. 아, 어서오세요. 예. 라이브 방송,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장우혁, 지금 인디오 선수가 못 참고 일단 피트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바퀴에 장우혁 선수도 피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1등과 2등의 초 차이가 한 1초 정도 그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장우혁 선수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인디오 선수 피트, 또버 선수 피트 들어왔고요. 인디오 선수 피트 아웃합니다. 아, 일단 뭐 1등과 2등 간의 싸움은 분명하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고, 자, 지금 CK 포리얼서도 피트 들어가고요. 유토브 피트, 이제 나머지 드라이버들이,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지금 피트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사이 지금 SDM 선수와 이 JG 레이싱 선수가 0.6초의 인터벌을 가지고 서로 배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디고 선수와 장우 선수가 23.5초의 인터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 이번 레벨은 좀 시간상 무조건 장우혁 선수가 피트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1등과 2등, 과연 이게 지금 한 템포 더 빠르게 들어간 인디고 선수의 선택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역전이 되는지, 요거 지금 굉장히 기대됩니다. 적어도 0.5초 이내만 붙어 간다면, 인디고 선수에게는, 피트가 굉장히 지금 잘된 피트였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는데.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1등과 2등, 23.6초. 좀 간격이 좁혀지고 있진 않거든요. 예.
자, 피트 와야 되는데요. 아. 자, 피트 들어옵니다. 장우요. 자,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네. 피트를 깔끔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에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이 자리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자, 피트 왔어요. 아, 후지! 니가 먼저 후지! 아, 후지! 아, 이거 몰라요. 아, 이거 후진 나왔거든요. 제가 말했죠. 이거 좀 자리 제대로, 아, 역전 됐어요. 아, 장우 형, 이게 뭡니까? 야, 이거 그대로 역전. 아, 제가 이게 지금, 이 PT의 변수거든요. 아, 다 이겨놓고 지금 2초까지 멀어졌어요. 아, 지금 제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장우 형 선수가 이거를 실수를 합니다. 아, 진짜 뭔가 쎄하긴 했어. 혹시 약간 그쵸? 거의 3초 정도 손해 봤어요 이번에. 아, 지금 1등 2등 싸움은 그렇지만, 예. 지금 JG레이스 선수가 또 다시 SDM 선수 노려보고 있고요. 예. 아, 근데 바깥쪽 너무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면서 오히려 라인 많이 벗어납니다. 왜냐면 이 F1처럼 이 앞에 이 잭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 자리 차에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 아, SDM 선수 피트 스윙 안 했죠. 피트 다치면서 실격 처리되고요. 아, SDM 선수가 규정을 제대로 몰랐어요. 지금 실격 처리된 드라이버는 SDM입니다. 그렇게 치고는 지금 조금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요. SDM 선수는 실격 처리됐고요. 야, 그 인기당도 10등입니다. JG 레이싱 선수가 포디움 올라왔고요. 아, 지금 레라 선수는 손님 크리로 인해서 리타이어 했습니다. 와, 지금 이게 지금 변수가 역시나 피트에서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이 크게 들어갔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어요. 예. 손님이 온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내가 못 달리니까 또 씁쓸한 것도 하네요. 손님이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겠죠. 예. 사람이 있으면 더 알아서 브레이킹이 더 잘했겠죠. 야, 그 사이 국화 선수가 오! 여러분들 항상 이 저주 스킨이라고 하고 그렇게 유언비를 퍼뜨리고 다녔었는데 오늘 3등 5등입니다. 오늘 이거 3등 5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 이것이야말로 어? 가로드 버프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마자 추월 이기라고. 아니, 국가 선수는 무조건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절대 남이 선수에게 역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국가 선수거든요. 그대로 인코스 막으면서 역전이 됩니다. 자, 현재 선두는 인디고. 아, 네.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진짜. 아, 거기서 왜 추월 당하냐? 아, 다시 빨리 재역전 해요,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때 빨리 아, 국가 빨리 재역전 하라고요. 자, 일단 국가선수 현재 6등이에요. 6등도 국가선수 원래 9등 해야 될 실력인데, 지금 스킨빨로 인해서 6등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 사이 카스카이유 선수, 좀 충돌. 카스카이유, 이거는 충돌 굉장히 큰데요? 그대로 껐습니다. 엔진 살아있나요? 엔진 살아있나요? 다행히 엔진 살아있어요. 이거 지금 복귀가 지금 뒤에 차 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미드 선수 지나가고요. 12등으로 복귀하는 카스카이유입니다. 자, 제이지 레이싱 선수는 뭐 3등 무난하게 가져갈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 인디고 선수가 현재 선두에 장우 선수랑 격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장 스킨 플러스 가로장 언급는 과학 지금 과학이 증명되었습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예. 이거는 그냥 국가 선수가 못한 거예요. 어? 스킨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드라이버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브레이킹을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 뭐 본인이 주행하는 건데.
자, 임기자 선수가 남희 선수 그대로 슬리프 광대로, 깔끔하게. 확실히 임기자 선수도 이 F1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오프닝 느낌의 이런 차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바깥쪽 다시 한번 남희 선수 노려보지만 좀 많이 바깥으로 빠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인코스 빠져들어, 인코스로 점유하면서 임기사 그대로 9등 올라갑니다. 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50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현재 뭐 선등 인디고구요. 아, 또 뭡니까? 이거 어제 영상입니까? 잘 피했죠? 피하고. 아니, 저기서 차가 저기서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어제 저 후원부터가 뭔가 이상했었어. 저 후원 소리에, 어? 진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었어. 다음번에 봐주지 않겠습니다. 어? 저 뭐죠? 어? 남희 선수 뭐죠? 남희 선수 피트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남희 선수 한 바퀴 남기고 피트? 연료 퍼짐? 아, 네, 어서오세요, 예. 아, 일단, 인디오 선수, 아, 지금 장우 선수가 인디오 선수 못 따라가면서, 지금 남희 선수 일단 리타이어 했어. 장우요! 이러면 제이지레이싱 선수 격차 조금 멀죠, 예. 이러면 조금 멀죠, 예. 조금 머네요, 예. 4등이 RPM, 국가 선수 5등이고요. 자, 그리고 크로, 또무, 국민, 임기사, 미르, 카스카이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레 선두 도래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마지막 코너 돌아나가면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코너 찍고, 인디고! 또다시 우승!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MSJ 4라운드 우승은 인디고 선수가 차지합니다! 노익장은 훌륭하셨다. 네. 또 피트에서, 사실상, 피트에서 많이 판가름이 났어요. 후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언급하자마자 스피니로서 또 한 번의 과학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니, 피니시 한 건가요? 피니시 한 거죠. 장훈정 피니시 했죠. 3등의 제이지레이시, 4등의 RPM, 5등의 국가, 6등의 크로, 7등의 토봇, 8등의 동민선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사 선수가 9등, 10등의 미르, 11등 시케포리요. 그거 마우스 컨트롤 M인가 눌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갈릭 선수가 12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10등, 11등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마지막! 시케포리요 선수의 한 방, 바깥쪽 크게 빠지면서, 이게 크로스를 할지, 사이드를 할지, 크로스 라인 디펜스 하는 미르, 슬리프가 빠져나오면서, 자, 여기서! 안 내려요! 여기서! 안되래요. 여기서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오던지 크로스를 판단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CK4리얼 선수가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오는 작전을 구사했었으면 추월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르 선수가 크로스 방어 있었거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충돌이 난게 좀 아쉬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인디고 선수의 우승이고요. 장우혁, 제이지레이싱, RPM, 국가, 크롱, 토보, 동민, 임기사, 미르, CK4리얼, 갈리, 카스카이, 유키차리즘, 나미, 헨리, SDM, 레라, 고드라이버, 팬텀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CC 아티스트 콜사 29시즌 MSG 리그 4라운드 와킨스 글랩 부트에서 펼쳐진 오늘 경기 인디고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경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